자, 이제는 한강의 나루토와 다리를 알아봤다면은, 이제 이게 뭐 여러분 관심이, 부동산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강의 섬의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부동산의 역사하고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강에는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었는데, 이 섬들이 대부분이 많이 이제 변형이 되고 없어지고 한 그런 것들을 알고, 섬은 처음에 60년대 말부터 잘 조선 시대에서 일제강점 잘 왔어요. 문제는 이제 이 한강이 이제 우리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공유 수면을 막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한강 종합 개발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어떤 형태가 완전하게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한강에는 잠실, 저자, 여의, 난지 이런 큰 섬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이 섬들이 평소에는 육지와 백사장으로 이어져 갖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뭐 6월에 장마철이 되면은 다시 그 섬이 되고 뭐 이런 섬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어지고 거기다 흙을 채워갖고 땅으로 메꿔서 만들지 않으면은 그 모래를 퍼갖고 갖고 와버려서 이제 강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섬이 여러분 관심이 뭐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마 잠실섬과 부리도가 아닌가. 오늘은 이 잠실섬과 부리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실은 원래 여러분들이 잠실이 지금 뭐 우리가 강남 3구 이름 어떻게 되죠?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되잖아요. 송파의 중심이 어디예요? 잠실이잖아, 그죠? 죄송하지만 불과 뭐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잠실이라고 하는 데는요, 송파는 강북이었어요? 강남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강남이 아니고 강북이었습니다. 송파는. 그래서 잠실은 원래 지금의 광진구예요. 광진구하고 연결됐던 땅이죠. 자양동 이쪽에 붙어있었던 반도 형태의 땅이 바로 잠실섬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강은 잠실섬 남쪽으로 굴이쳐 현재 속초노수를 거쳐갖고 잠실운동장 서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뒤에 제가 지도를 봐야 합니다. 잠실과 신천 일대는 옛 이름이 하중도였는데 이 한강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잠실섬과 부리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강은 본래 송파에 접어들면서 신천강, 세내, 뭐 신천 세내잖아, 그죠? 이 신천강은 어디냐면 광진구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이게 자양동이잖아요. 이 자양동, 이게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이게 신천강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신천이라고 하잖아, 여기를. 이쪽을 이제 신천이라고 하는데, 뭐 신천역, 세내역으로 바꿨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송파강이고 이게 신천강이고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강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송파강을 없애갖고 지금 잠실동 신천동이 됐고 여기에 송파강이 흐르던 곳에 두 곳을 남겨둬갖고 석천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요게 이제 뭐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래된 사건 같지만 1963년도에 개발 전의 지도입니다. 63년도고 이제 이게 2017년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신천이라고 하는 데를 지금 현재 잠실동이죠. 거기를 신천시장 있잖아, 그죠? 거기를 강남의 중심지, 그러니까 송파구의 중심지로 보는데 이 신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북에 있던 강이다. 그 다음에 이 잠실도라고 하는 잠시라고 하는 섬은 강남에 위치한 게 아니라 강북 광진구에 붙어 있었던 섬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파갖고 한강을 만들어 버리고 이 송파강은 전부 메꿨죠. 메꿔갖고 바로 지금 현재 잠실동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송파강을 다 메꾸기가 미안하니까 두 군데를 남겨뒀습니다. 그 두 군데 남겨둔 게 바로 석천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석천호수 지금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송파강의 물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죠? 잠실도가 부리도는 현재 송파에 접어들면서 신천강과 송파강 갈라진 큰 섬이 잠실이 360만 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의도가 몇만 평이죠?
여의도가 뒤에 나오는데 87만 평입니다. 여의도가 87만 평인데 여의도의 네 배만 한 섬이 잠실섬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이 좀 아까운 게요. 잠실섬을 그대로 두고 송파강과 신천강을 조금 확대를 해갖고 두 물줄기가 바로 갔다라고 하면은 신천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의 여의도보다 더 멋진 하나의 가장 큰 중심도시가 됐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광진구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이 한강의 개발이 이런 어떤 개발 기법을 쓰는 바람에 광진구가 좀 더 클 수 있는 광진구가 더 클 수 없었다. 즉 무슨 얘기냐, 광진구는 옛날부터 양주목입니다. 그 양주의 중심도시가 어디냐니까 광진구였어요. 그래서 광진구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잠실도가 그대로 있었더라고 하면은 이 광진구가 옛날 양주목에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갖고 엄청 번화된 어떤 그 중심도시가 됐을 텐데, 이게 이제 한강의 역사가 아까 얘기대로 신천강이 없, 이 송파강이 없어지고 이쪽에다 한강을 이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 자양동과 광진구, 뭐 이제 이 광장동 구역 이쪽이 좀 낙후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실 왼편에 무동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이게 제 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강의 기적이 이루는 이제 하나의 기초가 되는데, 무동이라는 작은 섬이 강물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그냥 모래톱이죠. 하나의 일종의 불연마을이 있던 불이 도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잠실과 백사장으로 연결돼 갖고 보통 때는 사람이 걸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배를 타야 되고, 그 때문에 당시 불이 도는 잠실섬과 같은 생활권에 속했고, 그러니까 이 잠실섬이요 360만 평이나 되니까요, 지금 여의도의 4배 정도 되니까 거기가 별도의 하나의 생활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다 이렇게 보시고, 불이 도는 잠실섬과 같은 생활권이 있고, 한국 지명총람의 불이 도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니까 그대로 읽어볼게요. 한강 가에 있어서 큰 물이 지면 사방에 물이 들고 오직 이곳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으므로 한자로 불이 돌아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동국 여지 비고 산천조에는 한강 물이 넘쳐서 지류가 생겼는데 이 색강을 신천이라 한다. 감으로 걸어서 걸을 수 있고, 물이 불면 두 줄기의 강물이 되어 저자도 아래에서 한 줄기로 합쳐진다. 종종 23년에 군대를 동원해서 돌을 날라다가 쓸려가는 강둑을 보호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던 뭐 이런 기록에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도 몇 장만 좀 더 볼까요? 이 바로 이 청계천과 이게 들러오는 쪽이 이제 이 항해 저자도 쪽이 밑쪽이고, 이 저자도도 지금의 없어졌습니다. 이 저자도에 모든 모래가 파갖고 이 반포 쪽에 아파트 만드는데 다 사용을 해갖고 지금 이 섬은 없어져 버릴거요. 물론 뭐 난지도도 지금 없어져 버렸죠. 여기도 다 막아갖고 물길을 막아갖고 난지도도 그냥 없어져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게 여의도 남아있고 뭐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강폭을 늘려갖고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의도보다 훨씬 더 멋진 이게 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이게 이제 이 지도는 약간 틀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신천강입니다. 신천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저쪽 광진구 쪽에 붙어 있는 거고, 이 송파강은 지금 현재 잠실 쪽에 붙어 있는 건데, 요게 잠실도고 요게 부리도인데, 요게 색강이 하나가 조금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색강에 뭐에 따라서 모래사니까 그냥 걸어서 건너 다녔다. 그래서 부리도에 사는 사람들은 잠실섬의 생활권역에 같이 있었다 이래되고, 현재 여기가 삼성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불과요 60년 전 얘기입니다. 정말 60년대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개 70년대 강남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70년이니까요 50년 전입니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로 급격
착한 이 발전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잠실의 역사는 이제 강북 쪽에 붙어 있던 잠실은 조선시대 강북에 떨어져서 이제 분리가 됐다. 자양동과 잠실 사이에 샛강이 좁아서 배 없이도 걸어서 다닐 수 있었다. 현재 여의도 남쪽에 흐르는 샛강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였다. 이렇게 되고, 을충년 때 이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조선 총독부는 홍수가 끝난 뒤에 근세에 있어서 조선의 풍수해라는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물이 빠진 뒤에 퇴적한 모래와 진흙 때문에 도로와 마을 흔적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모래벌판으로 변했으며, 겨우 포플러나무와 나무 자재가 쌓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 마을의 터전이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뭐 이런 대홍수가 있었다. 그래서 잠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섬이 있었던 잠실도와 부리도가 육지로 변한 것은 1971년도입니다. 불과 50년 전에 이제 이런 한강 종합 개발이 만들어졌는데, 잠실 그 공유 수면 매립 사업이었다. 그래서 1960년 후반부터 이제 반포 지구, 구의 지구 등 한강 주변에 매립되면서 엄청난 교환 가치가 만들어진 땅으로서, 잠실은 마지막 매립된 가장 큰 매립지라, 잠실이라고 하는 데가. 그다음 정부와 서울시는 잠실 북쪽에 모래밭과 세내의 이제 일부를 침수시켜갖고 모래를 박았고, 샛강인 신천강 너비를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신천강에 있는 모래를 다 파갖고 그쪽에 강을 확장한 게 지금 한강입니다. 그 모래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본류인 송파강을 메워갖고 이 송파강을 전부 땅으로 만들어서 이제 섬이 없어졌다. 거기에 세운 게 바로 신천이고, 그 위에 잠실 운동장이고, 이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실의 이 변화는, 잠실 서면은 세내, 잠실, 그리고 부련마을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고요. 한강 종합 개발 과정에서 육지와 연결되면서 예, 송파강의 모래밭에는 국내 최대의 실내 놀이 시설이 뭐가 있죠? 롯데월드가 이제 들어섰고, 거기에. 잠실 종합운동장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올림픽 열렸던 자랑스러운 곳. 탄천과 한강이 합류되던 물길 언저리에다가, 이 종합운동장을,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들었고, 옛 한강 본류의 모습을 추측하게 한 건 송파강 일부에 난 게 석촌호수 뿐이다. 즉,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확정이 되고, 이쪽에 있던 어떤 탄천하고 한강이 만나는 그쪽에 이제 다 낙후됐던 데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메워갖고 집중 개발을 하고, 그때 만들어진 도로가 바로 강북 강변도로입니다. 강남 강변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한강의 사람들을 한번 좀 우리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잠실 사람들이 한강을 떠나기 시작한 거는 토지 보상을 이제 이 올림픽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이후에 72년, 73년도에 이제 잠실을 육지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보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보상받은 사람들은 현재 잠실 본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아시죠? 잠실 2단지 앞에 있는 그 새마을시장 옆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주를 했고, 그 마을이 바로 신천입니다. 그들은 이제 잠실대교 쪽에서 시장 아파트 들어서면서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갖고, 지금은 본토백이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925년도에 아까 대홍수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잠실 섬입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다 쓸려내려 갔던 기억이 나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1971년도에 잠실을 지구개발하는데 지구개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천강이고 송파강인데, 요거를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 여기를 다 매립한다. 뭐 이런 부분이고, 여기 이제 부리도가 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한강이 그대로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현재와 같은 섬이 아닌 육지였다 이렇게 보고, 뭐 요거 보시면 자세히 잘 알겠죠. 이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잠실도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요거를 한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여기를 다 이렇게 매립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이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자도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도 없죠? 이름도 처음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이 저자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자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옥수동 두묵계하고 금호동 뭐 무수막 사이에 한강에 있던 저자도입니다. 이게 참 사실은 이 위치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저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옥수동하고 이쪽에 이제 있던 저자도인데 지금은 이 섬이 없어졌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어떤 노릇인데 여기 이제 당나무가 그 당시에 거기에 많았다고 해갖고 이제 저자도로 불렸는데 금호동과 옥수동의 남쪽 한강에 있던 옥수동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모래텀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걸어서 이제 다녔다 이랬는데 섬 남쪽에 어린아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무동도라고도 일명 불렀는데 처음에 70년 초에 이 섬의 흙을 파갖고 그 섬이 멀쩡히 있는데 이 섬의 흙을 파갖고 압구정동 아파트 모래죠. 그러니까 모래섬이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개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기적이라면은 이렇게만 놀래는 게 아니라 이런 섬이 없어진 역사, 생태계가 파괴되는 역사 때문에도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근래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자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저자도는 우리가 복원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저자도는 기우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날이 크게 가물면은 나라의 정이품, 종이품 간들이 와서 여기 저자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맑은 한강이 둘러있고 흰 모래와 무성한 갈대숲이 있고 수목이 울창하여 경치가 절경을 이루다 보니까 여기서 늘 기우단이 있어갖고 제사를 하늘에다 지냈다. 천제를 지냈다. 저자도에 관해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산천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저자도는 삼전도 서쪽에 있는데 고려 때에는 한종류가 별장을 이곳에 두었다. 경치가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여기다가 별장을 지었겠어요. 아조 세종이 정의 공주에게 하사하였는데 세종이 정의 공주에 하사돼요. 이 섬 자체를요. 공주의 아들 안빈세가 전하여 여기에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저자도의 풍경을 한종류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지었어요. 뭐라고 노래를 지었냐면 심리 변평한 호수에 가랑 지나가는데 긴 피리 한 목소리 갈대꽃 사이로다. 금소태 국 맛이 좋아하던 그 손으로 지금은 낚싯대 메고 서양역 모래터로 내려온다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근데 저는 뭐 경치보다도 중요한 게 이 기우단에서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 현장이 지금 겨우 저 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지려고 이 모래터비 섬을 전체를 없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저자도는 선유도처럼 주변 경치가 절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양반들의 놀이터로 되게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저자도에 배띄우고 강변에서요. 군사들 씨름하는 광경을 보고 세종은 그 즐겼다라고 하고요. 조선 후기에 철종이 부마인 박용효에게 이 섬과 압구정 이걸 하사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래 박용효가 갓신 정변에 가담한 죄로 한때 몰수되기도 했지만 수몰되기 전까지 박용효가 그 섬의 마지막 소유주였는데 이거를 그 섬을 몽땅 파갖고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짓는데 모래로 다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아름다운 섬이 없어졌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강석기는 저자도의 물길을 따라 한강에 내려가다라는 시를 지었는데요. 뭐 요 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섬은 노들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들섬은 뭐 현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한강변 모래 언덕 가운데 하나였던 노들섬이 섬이 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 침탈한 뒤에요. 일제는 1917년 한강 북단의 이촌동과 남단의 노량진을 연결하는 그 이촌동하고 난 노량진을 연결을 하는 철제 인도교를 놓으면서 한강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래 언덕 위에다가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래가 문제가 있으니까 흙을 갖다 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을 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흙을 또 다리 높이를 쌓아 올리고 이것이 중지도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노들섬이라 부르는데 여기를 중지도라고 불렀다. 을측면 대홍수로 유실된 뚝을 1934년에 이제 복구를 할 때 타원형의 이제 인공섬으로 남북 길이가 165m였고 58년도만 해도 1만 평 정도 크기였는데 그게 휩쓸려가고 다시 이제 이 콘크리트 뚝을 만든 게 지금 현재 크기다. 주변에는 약 100만 평 정도의 한강 백사장이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도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노들섬의 뭐 역사는 이제 사촌이라고 해요. 모래가 워낙 많았다고 했고 모래사자고 사촌이라고 불렀고요.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워낙 풍경이 좋으니까 사촌 모경이라고 해갖고 용산 팔경 중에 하나였다.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용산 팔경 이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루터도 좀 만들고 저 용산구에서는 용산 팔경을 좀 집중적으로 해갖고 외국 관광객들한테 아니 외국 관광객뿐이 아니죠. 국내 관광객들한테도 이 용산 팔경을 좀 이렇게 구경시키고 뭐 이런 어떤 좀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던 노들섬 주변은 동서로는 동부 이천동에서 서부 이천동까지 남북으로는 이천동에서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100만 평이 넘는 모래벌판이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래벌판이 다 어디 갔죠? 지금 강남 개발하는데 이 모래벌판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뭘 먹고 만들어졌느냐? 결국은 한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동에서 노들섬까지 이어지는 강이 드넓은 모래밭이었다. 이래서 이제 사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자풀과 갈대숲이 우거진 가운데 모래 언덕, 무른덩이 사이로 그런 노들섬 구경하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용산 팔경 중에 하나였다. 너무 아름다웠다. 근데 지금도요, 그쪽에서 이렇게 서해안에 해지는 거를 보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그쪽에 한번 그 해질 무렵에 한번 서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정조가 이제 화성에 이제 그 행궁의 사도제자의 이제 현능원이죠. 참배 계속 이제 워낙 효자잖아요. 행차할 때마다 이제 이 노들나루, 이 노들섬에 노들나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배다리를 이제 가설했다. 아까 이제 그 배다리 얘기했죠. 근데 배다리 가설하는데 따르는 부작용도 그 당시에 좀 많았다. 왜? 배다리 하면 놀라면은 배가 800척이 와야 됩니다. 왜? 배를 쫙 연결을 해갖고 그 위에 반때기를 깔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요건 뭐 생략을 할게요.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 800척의 배를 전부 조달해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고기 잡아 먹는 사람들이 배를 다 뺏겨버리니까 참 환장할 지경이죠. 그 뭐 옛날에 뭐 왕조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교량과 노들섬은 1930년 무렵에 노들섬까지 전차 궤도가 놓이면서 한강 인도 교역이 건설이 그 당시에 됐고요. 40년 이전만 1940년 이전만 해도 강북에서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노들섬까지를 다리를 통하지 않고 도보로 이동했다. 즉 이 노들섬하고 지금 강북하고 사이에는 전부 모래밭이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 아니면 거기는 그냥 걸어서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제 강점기에는 창경원 남산공원과 더불어 유원지로 많이 이용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3대 유원지가 있는데 창경군 남산공원 바로 여기에 노들섬이다라고 하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제 다리를 밟고 노들섬까지 들어왔고요. 매년 국군날 행사에 에어쇼가 열리던 50년대, 60년대 사이에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지방 사람들까지 여기에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뤘던 곳이 노들섬이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들섬 한강 백사장에서 물놀이했다. 즉 우리가 지금은 해수욕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해수욕을 했어요, 못했어요? 해수욕을 해요. 옛날에 강수욕을 했습니다. 이 강수욕을 하던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노들섬과 뚝섬입니다. 이 두 군데가 해수욕은 지금은 이제 교통이 편하니까 동해안, 서해안에 가서 해수욕을 하지만은 이때는 해수욕을 못하고 강수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수욕장이 어디예요? 바로 노들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북에 하고 이 노들섬 사이가 전부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거기가 강수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들섬의 유원지가 그렇게 아까 그 창경원하고 남산공원하고 노들섬하고 3대 유원지인데 이게 이제 이 유원지 기능이 상실하게 된 게 이제 68년도에 한강 종합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유원지 기능은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노들섬은 이제 197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매립 공사가 시작이 됐죠. 1만 평이 채 되지 않는 노도는 4만 5천 평으로 확장을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한 기업이 땅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전면 이전을 받습니다. 이게 개인 겁니다. 지금에 주변 모래톱은 매립에 사용돼 사그러져 그 자리에 이제 강물이 유입해가고 지금 양쪽으로 이 큰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섬 둘레에게는 이제 세멘트 둔치로 이렇게 노드섬 가보면은 노드섬 주변은 전부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유지가 돼버린 노드섬에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이제 끊어지고 말았죠. 현재 노드섬 과거보다 동서로 5배 가량 크기가 증가를 했다. 지금 상당히 커졌어요. 4만 5천 평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원지의 기능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여러분 동작대교를 한번 건너가고 중간에 차 세우고 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한번 경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노들섬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은 뭐 이런 재미있는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서해안의 일몰의 어떤 광경이 용산 팔경에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짓는다.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밤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포구와 여의도 그 사이에 밤섬이 있죠. 밤처럼 생겼다고 해갖고 이제 밤섬인데 강 가운데 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서울 명소 고적에는 뭐라고 밤섬을 표시하고 있냐면은 맑은 모래가 연달아 펼쳐져 한강과 묘하게 서로 어우러져 풍치가 빼어났다 이렇게 이제 실려져 있고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산천조에는 율도는 이 밤섬입니다. 율도는 마포 남쪽에 있는 약을 심고 뽕나무를 심는다. 뽕나무를 잠시만 뽕나 나무가 많은 게 아니라 이 밤섬에도 뽕나무가 많았다 이렇게 하고요. 한글 학계의 지명 총람에는 율도동은 서강변에 딸린 행정명으로 서강 앞 한강 가운데 있는 밤처럼 생긴 섬이며 고려 때 귀양을 가던 곳으로 조선 순조 때까지 뽕나무를 많이 심던 곳이다. 그러니까 뽕나무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으로 돼 있고. 고요. 그다음에 뭐 동구 여지비고 한성부에도 이렇게 밤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뭐 특히 이제 뽕나무 밭이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니까 약초를 많이 심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특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밤섬에 얽힌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재미있는 게 밤섬이 상당히 갇힌 곳이었다 그래. 그래서 이 당사자들끼리 옛날에 우리는 뭐 이렇게 근친을 되게 엄격하게 근친 상관을 이렇게 그랬는데 밤섬에서는 뭐 당사자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사촌이고 뭐고 간에 같이 사촌 오촌 간에도 근친이라 하더라도 이제 같이 결혼도 하고 같이 살았다. 왜?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런 게 기록이 나옵니다. 호랍이나 과부가 생기면은 따로 이제 혼초를 찾지 않고 그 섬 내에서 사촌 오촌끼리 그냥 같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밤섬도 마포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율도 명사는 밤섬 이쪽에 넓게 펼쳐진 흰 모래밭 아름다운 경치.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노들섬도 그렇고 저자조도 그렇고 밤섬도 그렇고 특징이 뭐예요? 모래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래가 지금도 많았다라고 하면은 해수욕보다도 강수욕이 훨씬 더 재밌고 좋거든요. 엄청나게 관광 명소가 됐을 텐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미래에 물려줘야 될 어떤 이 생태의 기능은 완전히 이게 다 없어졌다. 이 모래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밤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이 주변이 참 뭐였다는 게 다 이게 모래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댐을 막고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모래톱은 지금 다 없어지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섬 중에 이제 마지막 섬인데 여의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의도는 뭐 우리 지금 개발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여의도는 고려시대 때는 죄인들을 쫓아보낸 귀양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멀리 안 보내도 되는 뭐 이 귀양지로서 여의도를 선택을 했다. 배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래섬이었다라고 작은 색강을 사이에 두고서 영등포와 떨어져 있는 한강 가운데 섬이었다. 지금도 섬입니다. 이 밑에 이제 영등포 쪽하고는 색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물길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홍수가 날 때만 그쪽으로 이렇게 물길이 흐르고 있죠. 한국 지명 총람의 여의도는 뭐라고 나와 있나? 그러니까 옛날에 연이면 여의도라 하였고 당시 고양군 용강면
여울리라고 부르다가 지금 여의도, 예전에는 연병장, 지금은 비행장으로 쓰이는 한강의 삼각주로 된 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내에는 이제 양말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국회의사당 그 자리입니다. 약간 낮은 산이 있었는데 양말산이라고 하는데 지리학적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뭐 풍수학적으로는 이제 이 용의 머리에 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 때마다 아마 여야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10개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이 양발산이 이제 이 풍수학적으로 이제 용의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걸 깎아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움 박질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사당이 이제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68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의도 개발이 이루어지죠. 이 여의도는 65만 평, 그러니까 지금 87만 평인데 그 당시엔 65만 평이었어요. 그래서 비행장과 30만 평의 밭, 100만 평의 가량 모래톱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체가 200만 평이었다. 저 말 잘못했습니다. 200만 평인데 지금 87만 평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깎아내갖고 이제 이 한강의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제 200만 평이 이제 87만 평이 됐고요. 밤성과 서강 사이에는 너비 2, 300m, 현재 한강 너비 1000m인데요. 1km입니다. 여기에 한강이 흘렀고 비행장 뭐 양말산 영등포 사이에 너비 50m 정도의 이제 색강이죠. 이런 것들이 흘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모래톱 모양과 넓이는 한강의 흐름에 따라서 격변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많이 내려가고 적게 내려가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게고요. 큰 물이 지나면은 이제 양발산과 밤섬 정도만 강물이 이외 이렇게 나오고 가뭄이 심할 때는 영등포에서 밤섬까지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잘 알죠. 여기가 이제 양말산이 있던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7만 평에 뭐 여의도의 야경은 뭐 요즘 그냥 강남보다도 훨씬 더 야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의도는 60년대에 여의도는 진짜 타원형이 아니었어요. 여의도 상당부 찰 때 비행장 이름으로만 존재를 했죠.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던 거 잘 아시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디를 갔죠? 서독을 갈 때 여의도 비행장에서 타고 왔어요. 지금 이제 서울공항에 그때 역할을 이제 여의도 비행장이 대신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여의도가 이제 모래톱이었다는 점 여의도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배우리 한국 땅 이름학교 회장은 여의도는 옛날에 한자로 잉화도 나의주라고 적었는데 이 고유어를 풀어보면은 너벌섬 이렇게 너섬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너벌섬은 너른 벌판 위에 있는 섬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 본관 앞에 여의도라는 이름보다 양말산이 더 많이 그 당시에 불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양말산을 아시는 분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이게 완전히 이 지명에서 없어지고 저는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그 여의도에다가 양말산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옛날로 이렇게 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곳은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여의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데 여의도 1세대가 누구냐면은 여기는 이제 신중 동구 여지 승남에는 뭐랄까 잉화도는 서강 남쪽에 있고 목축장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사축서와 전쟁서에 관원 한 명씩 보내서 목축을 감독한다 이렇게 써 있었고 조선 초기에는 말, 양, 염소 등을 기르는 국립 목축장이었다. 거기 목축장이었어요. 이렇게 되고 양발산이라는 이름도 목축장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추 해석이 된다. 이래서 여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목축장이었다. 이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래 되는데 근대 역사에 이제 이 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모래톱으로 범람된 방목하던 여의도 아까 이제 목축장이었다라고 하니까요. 1916년도에 이제 이 비행장을 일제가 처음 만듭니다. 만들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이제 여의도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김포 비행장이 193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이 여의도 비행장은 계속 썼죠. 그러니까 5.16 쿠데타 일어나고 난 뒤에도 계속 여의도 비행장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미군이 사용을 했고요.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광복, 해방 후에, 광복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후에. 일본군이 비행장이 있을 때 민간인 주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45년 해방 직후 미 군정이 양발산 기틀에 20평 남짓한 살리지 50채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기록으로서의 첫 기록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살았냐면은 만주하고 일본에서 있던 귀국한 50명이 이쪽으로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의도의 첫 번째 정착민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들은 여의도 백사장에서 민들레 냉이를 캐서 나무를 묻혀먹고 밤섬과 서강 사이에 그러던 한강변의 소쿠리로 제첩, 여기도 제첩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제첩하고 조개를 잡아 끓여 먹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고요. 비가 오고 나면 한강 절교 아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팔뚝만한 잉어가 자주 잡혔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되게 그 정착민, 1세대 정착민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의도 개발은 1세대 주민들이 생활을 20년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67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현옥 그 불도저 시장 있죠. 이분이 이제 한강 개발 그러면서 다 보내버리고 그 여의도 윤중재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8년도 밤섬에 흙과 돌들을 퍼갖고 와갖고 모래를 가져다가 높이 16m로 해갖고 섬을 높이게 돼.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의도는 옛날 여의도 아니에요. 옛날 여의도는 16m 낮았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거기에 모래톱이 그대로 있었는데 윤중재 해갖고 그 밤섬에 있던 흙과 돌 이거 다 갖고 와갖고 지금 16m 쌓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든 섬이 지금의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역사도 깊이 있게 알아보면 재미있는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둘레 7.6km 뚝을 쌓고 110마일의 그 안쪽에 87만 평의 새 여의도.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가 옛날에 우리 역사에 나왔던 여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이런 게 뭐 막 콘크리트 쌓아갖고 올리고 이런 바람에 모래톱이 다 없어져갖고 저자도의 모래톱, 노들섬의 모래톱,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밤섬의 모래톱, 여의도의 모래톱, 이게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의도 주민 200가구는 봉천동과 그때 1200명이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봉천동과 신전동으로 강제 이주가 됐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67년, 68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과 뭐 얼마 안 된 일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 70년대 중반에 여의도는 이제 본격 개발했는데 70년도에 이제 여의도에 연결하는 서울대교가 만들어지고 81년도에 원효대교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여의도는 교통의 사통팔달의 교통지로 가고 지금은 이제 지하철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래서 여의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는데 가장 중심은 지금 금융의 허브다. 그래서 아시아, 동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바로 여의도다. 그래서 모든 증권서부터 금융기관의 본점들이 다 여의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활동인구가 약 50만 명이 되는 아주 역동적인 섬으로 됐다. 국회의사당, KBS, MBC, SBS, 증권거래소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들어서 갖고 엄청난 이 활동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이 여의도가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그 이면에는 아픈 역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섬 하나 소개를 더 드릴게요. 선유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양천구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이제 선유도죠. 선유도 너무 아름다운 거 알고 계시죠? 선유도 가보셨나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에 속한 해발 40m 선유봉. 이 선유봉이 그걸 아름다웠죠. 지명 충남에 뭐라고 하니까 풍경이 빼어나서 뱃놀이 하던 섭니다. 뭐 뱃놀이 하던 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현재는 제2 한강교 개설로 일부가 허물어졌죠. 한강의 경치 좋은 곳에 서 있는 선유봉은 산의 형국이 고양이 같다고 해갖고 괭이산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선유봉의 동서남쪽으로 10만 평이라 된 넓은 모래밭. 공통적으로 하여튼 다
이게 50년 전만 해도 다 이게 모래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고,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욕하러 안 갔습니다. 그때는 다 강수욕을 갔어요. 강에서 수영을 다 하고 이렇게 여름 피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톱이 있던데 양화리 양평리까지는 걸어서 이렇게 다닐 정도로 이런 모래톱이 발달했다. 서쪽으로는 작은 양화나루가 있어서 한강 건너편에 양화나루로 배를 타고 이렇게 유입을 했다 이런 게 있고요. 한 30가구가 여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지봉 사람들은 매년 10월 달이면 서지봉 중턱에 자리한 느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홍수가 나지 않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선유도 사람들 을충년 대홍수를 겪으면서 전부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일제는 한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한강 개수 계획을 만들면서 이주를 위해서 선유봉을 떠난 것은 처음 63년도에 다 떠나갔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선유도 공원입니다. 가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이 서쪽에 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뭐 선유봉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는데 어쨌거나 이 선유도는 지금 가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섬들이 한강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섬들이 한강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게 이제 이 선유도가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채석장으로 사용했는데, 이 채석장으로 두 개 나라가 이 채석장을 만들, 일제가 이제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미군들이 또 채석장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전부 여의도를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흙과 돌들을 전부 갖고 왔고, 이 섬을 16m 높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일제는 비어있는 선유봉을 채석장으로 사용해서 한강변에 홍수 방지 뚝을 만들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놓기 위해서, 1945년까지 선유봉의 절반을 해체를 했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섬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고 45년 광복이 되자 이번에 미군들이 인천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를 채석장으로 해갖고 선유봉 마지막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62년도에 군인 출신 윤태일 서울시장이 이제 길이 1108m, 너비 13.4m, 4차선인 한강대교, 현재 양화대교죠, 건설을 착공을 해갖고 68년도에 한강 개발을 다시 했는데, 이 선유봉을 선유섬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선유봉 주변에 7m 높이의 세멘트 옹벽을 이렇게 쳐갖고 한강 제방도로를 건설한다며 선유봉 앞에 모래를 다 퍼붓었다. 이게 항상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한강의 섬들은 다 이렇게 세멘트 콘크리트를 쳐갖고 이 위에서가 이렇게 섬을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전혀 이 토목과 생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행위들을 함부로 막 저질렀다 이러는데, 선유도의 근대 역사를 보면은 70년대 도시와 공업화에 따라 선유봉은 또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영등포구에 공단이 밀집되면서 급격히 이제 늘어난 서울시 서남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78년도에 서울시가 선유도에서 뭘 만들죠? 정수장을 개발합니다. 지금 정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제2 한강계 건설을 겨우 남아있던 선유봉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제 물 공원은 아주 일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정수장 중요하죠. 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지만은, 이런 것들도 참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이 이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이 좋은 것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선유도는 3만 평의 모래밭으로 남았다가 현재는 양화대교, 선유교, 묵과 연결된 섬이 아닌 섬이 됐다. 여기에는 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한 생태공원이 지금 현재는 조성돼 갖고 그나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선유도 역사를 보면은 영조 때 대제약을 지는 서명웅은 서강과 양화진의 아름다움을 서호 십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게 아름다운 것 다 없어졌어요. 그중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선유봉 아래에 물에 비친 달이다. 선봉 범월. 이렇게 표현. 그 정도로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뭐
섬유봉 자체가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졌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명산대천을 찾으던 양녕대군이 있잖아요. 그 이제 형이죠. 말년에 이제 이곳에 영복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한가롭게 여기서 즐겼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정자를 짓고 살았을 정도 같으면 얼마나 섬이 아름다웠으면 그렇겠어요. 뭐 겸재 정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섬유봉 부근에서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선유봉의 뭐 말탄 선비 일행을 줄지어 모래밭을 건너가는 모습을 그렸고 뭐 하여튼 이게 양화, 환도, 소악, 후월, 금성, 평사 등 워낙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한강의 발원지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강의 어떤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한강의 생태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어떤 나루의 역사, 한강의 다리, 한강의 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한강에 관련된 또 이 정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정자들이 한 뭐 20여 개 정도가 존재했는데 그런 한강의 정자하고 특히 또 우리 한강 하면은 뭐 나루에서 얘기하는 양화진이 있죠. 우리 근대에 이렇게 역사가 받아들여 지는 천주교의 단합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